이곳은 우리나라 맨 끝의 땅. 갈두리 사자봉 땅끝에 서서 길손이여 땅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땅끝, 한반도의 최남단인 곳. 이곳은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땅끝 전망대에 오르면 땅끝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수많은 섬들이 점점이 떠있는 다도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요. 타오르는 횃불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땅끝 전망대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제주도 한라산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땅끝 송호 해변의 송호라는 이름은 해변가의 노송이 무성하고 바닷가의 고운 모래와 맑고 잔잔한 물결이 호수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땅끝 송호 해변은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고 수령이 수백 년 된 해송이 해변을 아담하게 감싸고 있어 한적한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은 해변입니다. 신라 경덕왕 때 금빛 사람이 땅끝 마을 사자포 앞바다에 나타나 경전과 불상, 탱화를 승려 의조에게 전해줬는데 그날 밤 의조의 꿈에 나타난 금빛 사람은 경전과 불상을 소에 싣고 가다가 소가 멈추는 곳에 절을 짓고 모시면 구군과 불교가 함께 흥왕하리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그 말을 따라 검은 소에 경전과 불상을 싣고 가다가 마지막으로 소가 멈춘 곳에 지은 절이 달마산 자락에 자리한 아름다운 절, 미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창건설화를 지닌 미황사는 지금도 곳곳에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